못해라. 어, 너무 지하죠. 형 동창인데. 형 못했어. 정현 동생 빨리 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이번 11월에 이제 전역하게 될 장규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한 30 며칠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이제. 네. 네, 저는 293일 남은 일병 허인서라고 합니다. 어, 일단 여기 뭐 좋은 형들, 좋은 코치님, 좋은 감독님이 또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옆에서 인서가 같이 잘하다 보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또 더 잘해진 것 같습니다. 감독님, 코치님께서 잘 알려주신 덕분에 잘한 것 같고, 그리고 옆에 있는 장규현 병장님께서 제가 저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올해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인사 못했습니다. 저는 네, 못 봤어요. 네. 이미 찍었어요. 아, 찍었어요? 브라보. 이거 친구에서 화이팅. 사발 급은 3리. 와, 교수는 저녁 30일 나왔대요. 가서 꼭 좋은 성적으로 또 금메달을 꼭 들고 와서 저희의 야구, 저희 나라 야구를 좀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꼭 상무를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금메달에 가서 꼭 한화에게서 계속 야구하시기를. 일단 동주는 저희 나라 야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동주는 꼭 금메달 따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의 글쎄에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화이팅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91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몸 더 잘 만들어서 내년에 나가서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정성! 상무 피닉스 야구단 소속 일병 정민규입니다. 안 세요, 그럼. 한참 남아가지고 안 세요. 잘 챙겨주죠. 잘. 그래도 같은 팀이니까. 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. 뭐, 홈런왕이잖아요. 뭐 응원보다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꼭 메달 따서 군대는 안 오는 거를 추천하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400일 넘게 남았는데 안 다치고 여기서 좀 더 성장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일단 잘 쉬었고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가볍게 던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몸은 몸 상태는 되게 가볍고요.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너무 압박감이 있었고요. 그리고 시원 형이 잘 치는 걸 알고 있었고, 사실 시원 형이 직구를 노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, 잘 던졌던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좋고 투수 형들이랑도 너무 많이 친해져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있고 다 너무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준비는 잘 됐고요. 그리고 오늘 경기도 그래도 제 생각한 대로 잘 됐으니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출국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. 저도 팬 여러분들의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웃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. 팬 여러분, 중국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. 파이팅! 빨리 끊기 전에 빨리 한마디 해요. 파이팅! 대한민국 파이팅! 파이팅! 1차전 일반인 됐는데? 뭘 일반인이야? 머리 곧자른데? 아니 오늘 뭐 결과는 안 좋았는데 타석에서 공도 잘 보이고 나름 괜찮았습니다. 공동주를 마운드에서 딱 마지막 일단 볼 좋았고 근데 직구를 일단 한 번도 안 던져가지고 직구는 못 봤는데 그래도 변화구는 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치사하게 변화구만 던져가지고 투수 의식이 아니고 이제 우영이 형이 이제 03년생들 데리고 이제 밥 사준다고 혜인이하고 저랑 이제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투수더라고요 다. 그래서 근데 저도 몰랐어요. 몰랐는데 팬들이 말해가지고 알았어. 우영이가 네. 아예 안 못해주죠. 커피는 뭐였지? 혜인이하나? 네. 저보다 연봉 많잖아요. 네. 제가 연봉 많아지면 제가 사야 되는데 이제 진짜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 또한 그렇고 또 선수들 다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성적 내고 올 테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갔다 오겠습니다. 파이팅!